안녕하세요. 저는 요리 연습생입니다. 요리를 잘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요리를 못해서 배우고 있는데 집에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까먹을까 봐 같이 공유하고자 배운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 복이 많게도, 저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제가 배우고 있는 곳의 선생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방법, 제가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방법은 좀 놀랍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 다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아세요? 왜 이렇게 웃냐면 뭔가 거대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요리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진짜 초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정말 이렇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초보인 인터넷에 막 맛있는 음식들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엄두가 나지 않는 진짜 초보들을 위한 동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파 다지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배워보는 게 아니라 파 다지는 법을 배웠던 걸 연습해 볼 거예요. 우선 지금 도마 위에 이렇게 제가 약간 연습해 둔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모양은 썩 나쁘진 않은데, 좀더 연습이 필요해요. 옆에는 항상 마른 행주와 이제 요리, 재료들을 담을 그릇을 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른 행주는 왜 놓냐면, 이렇게 오늘은 파를 썰지만 파를 썰고 마늘을 썰게 될때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은 부분들을 마른 행주로 닦아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른 행주를 항상 준비해 주시고 여기 제가 연습하다가 남은 부분인데,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요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꼭지를 잘라둡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잘라뒀어요. 깔끔하게. 그럼, 마늘이래. 파 다듬는 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왜안 되지? 할 정도로 좀 난감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팔을 어떻게 다듬냐면, 이렇게, 왼손으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계속 칼집을 내줘요. 칼집을 내준 다음에 일반 파 썰듯이 이렇게 써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이 벌집 모양이 나면서 이렇게 파가 다져지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슬금슬금 칼집을 내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이거 뭐지? 대나무가 이렇게 벗겨진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썰어주는 거죠. 썰어줄 때에는 손을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판판하게 세워서 칼 옆벽에 대고 써는 거래요.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 썰어두고 또 돌리면서 좀 깊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초보자이신 분들은 손조심하세요. 돌리면서 방처럼 이렇게 스쳐진 손을 베지 않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다시 씁니다. 이렇게 썰어 놓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다질 때에는 이렇게 칼 등에 손을 올리고 왼손을 올리고 면에 엄지손가락을 짚고 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다음에 칼 중간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지는 거예요. 아주 고름 모양이 나올 때까지 다지는데,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는 한두 번이면 바로 예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다지는 거니까 아주 잘게 잘게 되도록 네, 이 정도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네. 이렇게 하면 되게 고운 모양이 나오죠. 지금까지 파 다지는 법이었습니다. 안녕.